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전교회 박병배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가장 큰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케리그마라고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공적인 선포자로서 전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를 알린다거나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전도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 홍보라고 하는 편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으로 전도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홍보하고 자랑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넓은 의미의 전도의 일환이요. 협력 전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재의 지변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도는 사랑과 재정이 동원되어야 하고 시간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때 전도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극히 미련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아주 미련스럽게 보이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광야로도 발로 발꽃도 밟으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전도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래서 귀하고 복되며 아름답습니다. 복음의 발걸음이 지나간 자리는 복음의 길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의 세대에 길이 열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 복음의 길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 연결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가 복음 전도의 완성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가고 또 가야 합니다. 동리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아낌없이 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을 사람들의 감동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미련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복음 전도,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은혜와 감동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